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개인적인 생각 그렇고. 자, 일단 역시 그 이슈를 뽑아주셨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7년 주기설도 아니고 2008년, 15년, 뭐 이제 올해, 올해면 실제로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015년에도 이제 MSCI 편입 뭐 이런 기대감들 관련해서 증시에서 한번 되게 관심이 이목이 집중됐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시장만 본다라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말고 경제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건 본다라면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지가 상당히 그렇죠. 오래되었죠. 경제 구조라든지 산업 뭐 구조 이런 부분들 FTSE는 이미 들어가 네.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것 본다라면 그런데 이제 이 투자 주식시장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꼭 신흥국 시장이 분류가 돼 있어서 뭐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미국 시장 계속 신고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독일을 필두로 해서 프랑스도 어저께 신고가 지를 보여줬는데 유럽도 계속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 증시를 보신다라면 뭐 홍콩 증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맞아요. 보여줬었고요. 뭐 인도 증시가 최근 들어서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중국은 뭐 말할 필요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뭐 선진국 증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아 증시에 편입되면서 조금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맞물려 있다. 투자자분들 보시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회사, 국가가 좋고 기업이 좋으면 외국인들 자금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펀드 자금 이 규모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기업 하나만 보고 혹은 뭐 국가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제도가 있고 규율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 자금 집행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MSCI 편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2015년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나왔다 실패를 했는데 뭐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라면 증시에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MSCI 지금 선진국 지수에서 운용된 자금이 일경 뭐 8천억은 넘죠. 네, 그쵸? 뭐 그 규모 금액, 자체가 뭐 그쵸? 뭐 금액 자체의 규모는 뭐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게 편입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 유입이 된다라면 뭐 4천 포인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4천 포인트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선진국 증시하고 약간 연동성을 좀더띨수 있다라는 것을 좀더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늘좀 가치가 절하돼 있다, 평가절하돼 있는데 이런 MSCI 선진국 지수를 포함이 되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분명 레벨업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볼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뭐 삼성전자의 가치가 한 420조 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본다라면 한 77조 원 정도인데 뭐 물론 이제 단순 비교를 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40조, 한 50조 정도 돼요. 그리고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뭐그 정도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 기업들보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꼭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한 현대차보다 못해요. 엄밀히 따지면 현대차 영업이익이 테슬라보다 높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1000조가 넘는 그 평가를 받고 있고 현대차는 훨씬 못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기차의 성장성이라고 하지만 현대차는 전기차 성장성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상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실적 대비 그 비교를 해보면 상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좁혀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또 실패했을 때 공매도 반대 이런 것들도 한몫했다 얘기 듣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규제, 그러니까 금융 규제 때문에 우리가 MSCI 편입이 좀 쉽지 못했다. 뭐 결과는 결과론적인 얘기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정말로 외환 시장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선물 시장이란 이런 거 규제가 외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원래는 좀 규제가 외국보다 좋았었는데 아까 그 높지가 않았어. 장비 증입 장벽이 높지가 않았었는데
그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계속 이어오면서 이쪽 관련해서 규제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지금 국내 선물 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네, 네.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과연 MSCI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아까 외환 시장이라든지 네. 또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꼭 이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게 뭐 작다 크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MSCI 편입이 안 되고 이게 풀어진다고 해서 MSCI가 무조건 되고 그럼 벌써 됐었어야죠. 그 전에 공매도가 규제가 없었을 때도 그래서 꼭 이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에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주목할 만한 섹터는 어느 섹터를 좀 보고 계신가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기업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본다라면 결국 대형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소형주보다는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된다라면 큰 규모의 자금이 집행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경이 넘는 자금인데 1경이 네. 다 들어온다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20조가 들어온다고 치죠. 그럼 20조가 들어오는데 중소형주를 매수를 하겠지만 네. 그 매수하기에는 너무 이 가격 변동이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건 결국 대형주다. 그러면 뭐 IT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은행 보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이런 대형주 중심 경기 민감주 혹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실적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 대비해서 잘 나오는 섹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IT 뭐 은행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터 중에 가장 또 선호하시는 섹터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MSCI 편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이 뭐 또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꼭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세를 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진국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머징 마켓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부정적인 쪽은 계속 가는 놈만 간다. 그러니까 선진국만 가고 이머징 마켓은 계속 소외되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는 평가도 있는데 오히려 그 룸이 너무 이 편차가 너무 벌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엔 다시 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연말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특히 약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은 섹터가 좀 자동차 섹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현대차가 지금 이제 4교대까지 풀가동을 할 정도로 지금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얘기는 부품 수요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품 수요일에 대한 어떤 부족 사태는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신차 효과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수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생산만 더 잘 되면 수출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저 기업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이어갈 수 있다, 받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 기아 뭐 수급 상황도 뭐 큰 손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러면 좀 관련 종목들의 또 흐름은 어떤지 좀 분석 좀 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뭐 주가 흐름을 좀 먼저 말씀드린다라면 10월 초에 강한 상승을 하고 나서 좀 한 3주 혹은 한 달 가까이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1만 원 정도를 중심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1% 이상 갭상승 나왔다가 거의 뭐 강보합 수준까지 하락 그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만은 이 자동차 섹터는 오히려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네. 걸 보신다라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최근에 형성된 매물을 한 9월, 10월 달에 형성된 매물을 돌파를 시킨다라면 한 23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 종목 어떤 것 좀 네.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상반기서부터 계속 이제 관련 자동차 섹터를 보실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은 항상 갖고 가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게 뭐 자율주행, 차량 경량화, 뭐 이런 수소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을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번 포커스가 차량 생산이 재개가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진다라면 전통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찌되었든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경량화든 이런 거는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자율주행도 그 차량 그 옵션에 따라서 포함되고 안 되고 또 이런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통 부품주 SL 같은 경우가 저는 충분히 매출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 네. 이 기업이 5월 달에도 한번 부품 정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올라왔다가 그것이 지연되면서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인 관점에서 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네. 만도도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고 아까 현대차랑 차트가 좀 비슷하죠.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매물 부담감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좀 꾸준하게 같이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그러면 지금 앞서 언급했던 종목 중에 가장 선호하신 종목 있으실지, 근데 아쉬운 건 왜 기아 얘기 안 하지 싶었거든요. 네. 이제 하실 거죠. 네. 네. 이제 어쨌든 탑픽 종목을 뽑는다라면 전 기아라고 그렇죠. 생각 좀 하고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어쨌든 이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것이 이제 차량 생산으로 이어진다라면 기아가 신차를 많이 냈고 그렇죠. 또 트렌드가 지금 SUV 시장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네. 흐름인데 기아의 SUV 판매량이 현대의 SUV 판매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신차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기아가 SUV에 좀 강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세단 쪽에서도 뭐 K5라든지 K8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중대형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도 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간다라면 솔직히 기아나 현대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딱 소나타 혹은 그랜저라는 딱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가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이겼다라면 이 전기차 모멘텀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확 바뀌고 움직이면서 이런 트렌드가 변화됐을 때는 현대나 기아나 뭐 비교 우위가 없고 오히려 기아 쪽이 더 시장을 좀 주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강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현대보다 기아가 훨씬 더 높게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나오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현대차는 매물이 좀 많은데 기아는 의외로 매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9만 원 이상에서의 매물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오늘 좀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그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네.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9만 2천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도 오늘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출렁거림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그 1차 상승하고 나서 지지력을 보여줬던 8만 3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홀딩 분할 매수지만 또 이 자리가 이탈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증시가 3,000포인트 이하로 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 1위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